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의 흐름으로 숨가쁜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꽉 막힌 도로처럼 멈춰있던 시장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 남자입니다. 김우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탁하는 남자. 네, 맞습니다. 세탁도 여러 가지의 세탁이 있습니다. 네. 예, 음원 세탁이 있고요. 네. 이미지 세탁이 있고요. 신분 세탁, 돈 세탁, 여러 가지 세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세탁이십니까? 저희는 진짜 세탁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예. 세탁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세탁이 싫은데? 세탁을 좋아하게끔 만듭니다. 좋아하게끔 만든다고요? 네. 네네. 그럼 어떤 종교적인 느낌인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좋아하게 되는 거죠, 세탁을?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네네. 때문에? 네네. 궁금합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디에 부착된 다양한 스티커. 초콜릿을 포장하는 사람들. 누군가와 약속을 정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세탁물 받아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탁 문화의 즐거운 변신을 꿈꾸다. 스마트한 IT 기술로 생활을 바꾸는 세탁의 달인 김우진 대표를 소개합니다. 고객들이 편리하게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수거, 세탁, 배달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O2O 서비스를 세탁 서비스에 접목하며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자유자재로 수거와 배달이 가능한 세탁 배송 서비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이벤트. 틈새 서비스를 통해 세탁 문화의 이미지 변신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세탁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고루했는데 저희는 영화 친구들이 그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소소한 초콜릿이라든가 아니면 제스키 이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바꾸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수거해온 옷들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입니다. 고객별로 맞춤형 세탁을 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옷을 보시면 핑크색 메시지가 붙어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저희 직원이 세탁물을 수거할 때 고객님께서 특별히 요청한 사항들입니다. 이 오점 확인 택은 세탁물에서 제거해야 될 얼룩이 표시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마지막에 다름질할 때 세탁 장인들이 확인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가지런히 분류한 세탁물들을 본격적으로 세탁해야 할 차례. 빠르게 배송까지 마치기 위해선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제 패딩들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물빨래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가방에 있는 거는 평소대로 드라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고객의 소리를 대신 전하는 생활 밀착형 O2O 서비스. 정체된 세탁 시장의 개선을 위한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세탁소를 쓰고 있는데요. 품질과 서비스에 만족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품질 좋은 세탁소를 엄선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뽀송뽀송 이제 집 떠난 세탁물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발로 뛰며 일상의 불편을 바꿔나가는 김우진 대표. 앞으로의 도전이 기다려지는데요. 저희는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좋은 세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현재는 서울 10개구만 서비스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O2O 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드디어 세탁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왜 이런 연계 시스템이 없었던 걸까요? 그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 전에는 네. 인프라가 좀 없었고요. 네. 지금 뭐 음식부터 다양한 배달을 다 앱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탁도 자연스럽게
이 오토 시장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세탁소 시장에 우리 사장님들이 네네. 그래도 약간 연령층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세탁업은 상당히 고령화돼 있습니다. 네, 이런 네. 거를 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랑 연계를 해서 네네.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네네. 세탁소랑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기존의 세탁소는 세탁에 집중하고 네. 그 배달과 수거에 있어서는 그 세탁소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다면 네. 저희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수거 시간, 배달 시간에 맞춰서 세탁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네. 생각해내셔서 네네. 생활을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 김우진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사업을 친구나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면은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얼마나 빨리 클지, 이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일단 확신은 없죠. 일단 제가 원하는 시간에 닫혀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수거 배달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제 스케줄보다는 세탁소 사장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토를 2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탁물 수거 배달 서비스 크림바스켓 김우진 대표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잇는 오토 서비스에서 앱 넘어 세상에 주목하라입니다. 제 사업을 친구나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면은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오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얼마나 빨리 클지, 이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에 대한 확신은 없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간편함과 편리에 대한 추구는 저희의 상상력을 앞질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토 시장에 상당히 큰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에는 또 하나의 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세탁소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 아시죠? 그것처럼 세탁업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빠르게 위축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은 30대 초중반부터 어느 정도 직장 생활 경험을 하고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나온 생명보험 광고입니다. 광고 멘트가 외계인 침공이 없으면 다 100세까지 산다 이런 멘트였습니다. 그때 생각한 거는 외계인 침공이 없으면 퇴직하고 4, 50년간 뭐라고 살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40이 되기 전에 그 이후에 살 길을 창업을 통해서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이 되기 전 크림바스켓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제 보수적인 성격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았던 시장은 절대로 니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큰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자체가 니치입니다. 근데 니치 시장 안에서 니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작은 시장이거든요. 작은 시장에서 남과 여자를 구분하고 그리고 또 소득층에 따라 구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작은 시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탁은 절대로 니치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도 다 제 고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함에 5,000원짜리 쿠폰을 달아놨습니다. 제 소개를 할 때 저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또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두 번째 기준은 긴 시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세탁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유일한 혁신은 체인점을 통한 가격 혁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시간에 닫혀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수거 배달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제 스케줄보다는 세탁소 사장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비유하자면 세탁업은 제 기준에서는 아직도 테이프 또는 음반 세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시작은 바로 회사에 나와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그 투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수거 배달을 하면서 고객들과 만나서 의견을 듣고 시장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세탁소들 사장님을 만나서 저의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저희 성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제가 풀타임으로 크림바스켓을 조인한 거는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제 기준에서는 높게 보였을 때 회사를 나오고 풀타임으로 크림바스켓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초기에 집중했던 부분은 세탁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거는 수거를 할 때 고객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탕을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제스처가 두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그 사탕이 저희 서비스, 저희 회사의 얼굴이 됐습니다. 보통 서비스를 받고 아니면 제품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높으면 SNS에 그걸 올립니다. 근데 세탁은 올릴 게 없습니다. 그 옷이 깨끗해졌다고 SNS에 올릴 수 없고 세탁소 간판을 올릴 수도 없죠. 그래서 고객들 중에 저희 서비스에 만족하고 뭔가 알리고 싶었던 분들은 저희 사탕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인터넷상, SNS상에서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누렸던 거는 저희가 진심으로 드린 그런 작은 사탕에서 비롯됐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결과는 저희 고민에 공감하는 대기업들의 그런 어프로치였습니다. 고객과의 접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희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미지, 저희의 서비스를 보고 대기업의 제품과 매칭되는 부분에 있어서 샘플링 채널을 대여달라는 그런 접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은 사탕뿐만 아니라 세제, 샴푸, 그리고 가글 이런 다양한 선물들을 받을 수 있었고 그만큼 또 저희를 만날 때 그런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서비스도 서비스가 시작되기 이전에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전체적인 서비스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첫 위기는 의외로 성수기 때 왔습니다. 주문량은 계속 올라가는데 재사용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위기로 다가왔던 거는 성수기 때는 버티겠지만 성수기가 끝나면 낮은 사용률은 곧바로 이용자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기 도중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됐습니다. 문제는 결국 품질에 있었습니다. 물량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세탁 품질 관리나 이런 서비스 관리에 저희가 놓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용자들이 대부분 얼리 어댑터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새로운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래서 알리는 그런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디테일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저희 고객층에 그런 높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많은 O2O들이 겪고 있는 정보 전달의 한계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세탁소에 가시면 갖고 가신 옷을 가운데 놓고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시죠. 근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배달원이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대화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메시지 태그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앱에 주문을 넣으실 때 이 옷에 이 얼룩에 신경 써달라.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수거를 하러 갔을 때 저희 직원에게 이런 부분에 신경 써달라. 그런 정보는 모두 인수증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옷에 번호를 매길 때 그 번호에 추가적으로 그 옷에 관련된 메시지가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 세탁소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런 정보 전달의 한계를 저희가 극복하면서 재사용률이 회복이 됐고 또 매출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수거 배달에 나갑니다. 그 이유는 고객들과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제 소개를 하고 5천 원짜리 쿠폰이 달려있는 제 명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먼저 여쭤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 쓰시던 동네 세탁소와 품질 차이가 어떤지를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 고객님께서 동네 세탁소보다 품질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지역 반경을 전단지 살포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다른 분들도 그 품질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거기 때문에 다 가까운 세탁소를 쓰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타겟팅하는 지역도 고객님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있고요. 오투오를 2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투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단순 합체가 아니라 융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아니, 오프라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숙제지만 오토오가 되면서 규모가 빨리 커지는 이런 오프라인에 대한 오프라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문제에서도 해결책을 순발력 있게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세탁의 경우가 그런데 두 세대 간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온라인 쪽으로 강하고요. 그리고 세탁소 사장님들은 오프라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세탁소 사장님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품질 관리, 서비스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저희는 그분들을 통해서 세탁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오토의 가치는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만나는 그 접점,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게 오토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창업을 할 때 되게 큰 힘이 되었던 말인데요. 상상할 수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입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 강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오토가 이게 단순 합체가 아니라 융화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융화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로 세탁 장인들을 만났을 때 그런 업계에서의 네네.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수익을 나눠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셨는데 네네.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있고 또 현재 세탁업의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를 상당히 반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품질이 좋아서 정말 저희 파트너로 맺고 싶은 세탁소는 좀 여러 번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네. 좀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 배달이라는 건 사실 네네. 그만큼 좀 이렇게 간편함을 원하는 우리 또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네. 시장이긴 하지만 네네. 이 세탁업 이건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잖아요. 예, 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왜 굳이 세탁업에 뛰어드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탁산업의 성장에 네.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높은 성장,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개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성장, 고성장 산업에 종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파악을 하셨고 네네. 그러면 이런 또 아이디어가 사실 후발주자들의 네. 또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타트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네. 그 이 경쟁 시대에서 무한 경쟁 네.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따로 준비가 돼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오토 같은 경우는 경쟁력은 그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구간에서 네. 얼마나 높은 품질을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세탁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물류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네네네.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품질이 낮으면 네네. 사실상 도태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골목 상권이잖아요. 네네네. 골목 상권에서는 어떻게든 그 자본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은 있으신지? 저희가 생각하는 상생은 세탁소 중에 품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또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세탁소라면 네. 저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좀 연계를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분들이 특히 O2O에 관련돼서 네네.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IT 쪽으로 IT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네. 황금 열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액션과 고민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집니다. 따라서 그 오프라인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비용을 네. 따로 이쪽에 배달하시는 분에게 책정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탁소에 그냥 주는 금액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배달료를 받고요. 네. 2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 배달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료는 저희 회사 몫입니다. 세탁소를 또 잘 잡은 거네요, 어떻게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네. 아이템을 홍보하고 싶은데요. 스타트업을 위한 마케팅 비법을 알려주세요. 네, 마케팅 방법은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 않은 좀 생활 서비스였기 때문에 전단지도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젊은 층도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광고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크게 비용을 안 들이셔도 약간 좀 위티한 좀 재밌는 몇 마디로도 뭔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겨울이 끝날 때 페이스북으로 광고로 썼던 게 그냥 네 글자였습니다. 이젠 안녕으로 딱 끝낸 광고였는데 되게 효과가 좋았던 광고예요. 그러니까 옷과 이별하는 그동안 날 따뜻하게 해준 옷 이젠 안녕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풀었는데 큰 비용 없이 되게 효과적인 마케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많이 눌러졌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가 네, 그러니까 공감이 많았던 네. 것 같아요. 네. 옷과 이별하는 예. 그런 걸 좀 재밌게 풀었더니 네, 네. 그게 답변 이거였습니까? 네, 좋아요 한번 네. 누를까요? 네, 좋아요 눌렀습니다. 자, 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세탁물 배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선물입니다. 네, 선물이요? 네.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선물인 이유는 네. 세탁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그 예. 시간을 자기에게 좀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세탁소 가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네네네. 그 시간을 나에게 쓸 네,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이게 같습니다.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서프라이즈는 네. 아니에요. 저희가 또 예상한 네네. 선물이기 때문에 네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선물은 아니었지만 우리 대표님의 기준에서 네네. 세탁물 배달은 곧 선물이다. 네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언제나 편하게 좋은 세탁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지금은 서울 10개 구만 하고 있지만 네. 향후에는 부산, 대전 좀 큰 도시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네. 대표하는 네네. 세탁의 명소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혁신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작은 발걸음들이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확신을 하며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를 통해서 뭔가 빨리 커지고 뭔가 편리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고객한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품질이면 품질, 그리고 뭐 서비스면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찌든 때를 없앨 시간, 여러분의 상쾌한 미래를 응원합니다.